코로나 백신을 맞고 그러니까 몸이 전신적으로 아프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TV를 또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통증의학과로 이제 병원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백신을 맞고 어깨가 아프다 또는 뭐 이제 약간 몸이 전신적으로 아프다 두통이 생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통증 그다음에 관절 여기저기가 좀 욱신욱신하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가적으로 관리할 때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백신이 점점 많은 이제 국민들이 맞고 있어요. 맞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이 딴 백신보다 좀더 여러 가지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백신은 면역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면역작용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듭니다. 어떤 염증을 거쳐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데 그 염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 안에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사람이 생활할 때도 다양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들이 몸에 영향을 줘요. 근데 이제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게 심하게 일어날 때 특히 프로스타글란딘 E2라는 물질이 많이 나오면 몸에 이제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소염제라든가 이런 것도 대개는 이런 프로스타글란딘을 조절해줘서 통증을 줄이는 거로 하죠. 그래서 이게 프로스타글란딘 줄이는 여러 가지 진통제를 우리가 NSAID, NSAID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프로스타글란딘의 E2를 특히 줄임으로써 통증을 줄이죠. 근데 이 염증이 어떤 국소적으로 오면 그 국소적인 부위가 이제 아파지는데 이렇게 전신적으로 오면 주로 이제 관절통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근자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 맞은 부위에 어떤 주로 근막주에 이제 염증이 되고 많이 부어 있는 그런 이제 소견을 MRI로 찍은 것도 있어요. 이제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염증이 이제 맞은 부위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전신적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염증이 오는 과정을 여러분이 이제 관리를 하셔야 통증이 덜 오는데 이렇게 통증이 덜 오게 하려면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 이제 생성되려면 주로 이제 아라키도닉산이라는 데서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아라키도닉산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육류에서 많이 유래하는 물질입니다. 특히 이제 약간 기름진 고기, 뭐 닭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라든가 이런데 좀더 아라키도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염증을 유발할 때뭐 기름진 고기,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튀긴 고기 이런 걸 먹으면 좀더 염증이 잘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백신 후에 여러 가지 근육통이 온다면 일단 이런 기름진 고기를 좀안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아라키도산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 많이 생성이 될 거고 프로스타글란딘이 많이 생성됐는데 이게 빨리 프로스타글란딘이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고 좀 안정화된 물질로 넘어가 버리면 염증이 덜 오고 통증이 덜 옵니다. 아라키도닉산이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 가는 거를 좀 막아주는 물질은 소염 진통제라든가 아스피린이라든가 타이레놀이나 이런 걸 권하게 되죠. 뭐 타이레놀은 하나의 상품명이지만 아스타아미노펜 계열의 여러 가지 또 약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타이레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3. 그러니까 오메가3도 진통작용이 있습니다. 좀 많은 용량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10g 이상을 먹으면 또 이제 어느 정도의 진통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드시면 어느 정도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히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되면 이런 부분이 빨리 프로스타사이클린으로 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스타사이클린으로 바로 가게 하려면 이런 거를 또 도와주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좀 드시면 좀더 도움이 되는데 그런 물질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이 많이 들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많이 들은 물질은 마그네슘 뭐 영양제를 드실 수도 있지만 해조류에 주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죠. 뭐 다시마라든가 미역 이런 부분을 좀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스타사이클린으로 빨리 배출시키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생강이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양파 이런 게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파나 이런 걸좀더 많이 드시면 염증을 빨리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마늘이나 뭐 생강 이런 걸좀 드시면 좋은데 이런 거는 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위를 좀 자극하니까 양파나 이런 거를 약간 데치면 좀 위에 자극이 적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드시면 염증을 좀더 빨리 줄이고 우리가 이렇게 전신적으로 오는 근육통이라든가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에 의해서 생기는 근육통을 좀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국소적으로는 그런 부위가 순환이 안 되면 빨리 염증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드시고 특히 따뜻한 물이 순환에 도움 되니까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소적으로 너무 염증이 많이 오면 얼음찜질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얼음찜을 또 너무 오래 하면 그 주변 근육이 굳어지니까 너무 오래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참조하시고 백신 후에 이렇게 통증이 왔다 하면 이런 걸 이용하시고 그래도 많이 좀 아프시다 그러면 수행요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더 빨리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가적으로도 이렇게 좀 하시고 잘 안 되시면 병원에 오셔서 또 이렇게 치료하시면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